네, 자, 경기 시작됐습니다. 자, 암살 대 암살전은 사실 김상욱 선수에게 가장 자신 있는 경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했다고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저희 예측대로 예, 김상욱 선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의외의 예,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, 시장 김상욱의 꽃남발 확실히 좋습니다. 아, 반피! 아주 맹렬하게 상대방을 추격을 하면서 아예 그 긴장감이 풀어질 상황을 네. 허락을 안 하네요. 지금 한 대도 거의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만피. 하지만 또 김상욱 선수도 사람이고 저번 경기에서도 사실 실수는 있었습니다. 네. 아, 실수를 파고드는 네. 게 배승현 선수가 할 일이에요. 자, 나머지 움직임 썼고요. 아, 스킬을 뭘 썼다 먹혔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아, 맞기만 하면 네. 이렇게 영어에 영어 맞을 거예요. 해출기였는데 네. 맞아야죠. 어필 동남왕. 자, 포도가 끝나지 않고 공평 아닙니까 이번 정도면? 네, 몸이 안 풀렸고 경직됐고요. 이 경기에 나올 때 승부사에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면 안 돼요. 상대방 암살의 신, 암살자의 신. 그 얼굴도 못 봐주시고 이렇게 얻어만 봤다가 지는 건데 소위 그렇게 되면 몸이 경직되고 쫍니다. 네. 그러면 안 돼요. 그렇죠. 아, 평소에 존중해주는 건 경기 잘하는 그런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. 그렇죠. 이 자리에서 네. 이기면 내가 암신되는 네. 거고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네, 암신 자리 반없고 뭐 고정입니까?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무왕자리 고정입니까? 아닙니다. 오늘 실제로 졌죠. 네, 그렇죠. 자, 다시 볼까요? 네, 이번 경기에서는 그냥 얻어맞다가 두 개의 탈출기 다 쓰고 영원히 네, 맞다가 네, 끝나버린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. 네. 진짜 맞다 끝났어요, 이번에 배승현 선수는. 저 그만큼 상대방이 무슨 수를 쓸지 알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김상욱 선수가 아무래도 배승현 선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인 만큼 어떤 패턴으로 공격해올지 알고 있다는 네. 거죠. 아, 신성을 잡아야 하산하고 어디서 뭐 짱 먹을 거 아닙니까? 네, 특히나 네. 이런 비문은 싸울 때 시간도 짧고 한방 강력한 콤보가 있을 때는요 뭐 직진, 좌회전, 우회전 여기까지 괜찮은데 일단 무서우니 뒤도 후방 후진 한방 아, 이러면 끝이에요. 그쵸, 맞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네, 예전에 제가 건더베어 때도 검도인 캔 뒤로 빠지는 건 없고 이제 무조건 앞이에요. 그렇죠, 특히나 암살자는 네. 앞잡입이라고 이제 회피를 올려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. 거 믿고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. 네, 양 팀의 양 선수를 대결 준비됐습니다. 여기서 경기 끝날 수 없습니다, 배승현! 하지만 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. 가겠습니다. 경기 시작하자! 와, 응원의 절박함은 결승 못지 않습니다, 지금요. 네, 네. 결승 중요한 느낌이에요. 또다시! 네. 또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. 자, 암살 대 암살전에서는 서로 던지는 동나방을 얼마나 잘 저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. 보시는데요. 번번이 배승현 선수 이거 허락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몇 번 스킬 들어가서도 체력이 변화가 없습니다. 꽃남방이. 자, 그래도 앞서서의 경기보다 시작이 앞서서보다는 체력이 좀 덜 달렸거든요. 그래요. 네, 그렇다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얘기죠. 네, 아, 은신 캐치 그만.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. 네. 심장 적죽 찌르면 이거 체력이 나만 압니까? 찌르면 안 되죠, 배승현. 자, 은신한 상대에게 은신을 벗겨내는 뭐 광역기라던가 특히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빨리 네. 벗겨내줘야 됩니다. 자, 동남왕. 네, 빨간색이 이제 김상 선수죠. 네. 역시 시원하게 또 때리고 있습니다. 네. 아, 다시 한번 네. 거미줄. 네. 심장. 쉴 새 없이 들어가죠. 네. 자, 그다음 또 버텨. 또 다시. 아이고, 또. 네. 그림자 밟기를 이용해서 그로기 넣고 한 번 더 유연하게 거리 벌리면서 기회를 노리는 김상 선수입니다. 네, 그렇죠. 잘했다. 의심 좀 들어가 봐야죠. 네. 나토링 김혜식의 전수. 자, 무릎 꿇고 있습니다. 탈출 있으면서 의심 네. 들어갔고요. 한방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. 네. 동경의 대상이지 네, 경기에서는 그런 생각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기껏 연합 한번 골라놓고 큰 걸 놓고 있어요. 와우. 야, 제가 마무리 멘탈 것도 없이 끝났습니다. 네, 아주 가볍네. 네. 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한번 제스처 취해주고 뭐 당연한 나의 승리였다라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. 네. 와, 진짜 암신이라니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. 그렇죠, 암신 네. 타이틀 딱 이럴 때 증명하는 거죠. 네. 아, 배승현 선수는 참 안타깝게 모두 뭐 해보지도 못하고 네. 지난 1경기랑 오늘 경기랑 안타깝게 2패를 끝났습니다. 네, 거의 뭐 암살자의 뭐 최고의 자리에 또 오랫동안 좀 군림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아기 선수이기 때문에 네. 그 부담감을 방송 무대까지 가지고 올라오면 지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는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했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주눅이 좀 안 들어 네. 보였습니다. 이게 없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.
자, 상대적으로 김상욱 선수가 뭐 암신의 타이틀 그리고 프로팀 소속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들었는데 제 기우였네요. 네. 네, 맞아요. 저도 예전에 그 테란 유저였어요. 네, 그런데 상대방 랜덤 테란에게 지고 경기석에 제가 자리에 간 적이 한 달 못 갔거든요. 네, 그런 것처럼 예, 확 와닿는 경험담이에요. 아, 그렇죠. 왜냐면 굴욕적인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, 아, 원래 부담감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부담 없이 경기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아, 그때는 오른쪽도 그래요. 하지